AI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좀 몇 걸음 뒤쳐져 있다. 인격체로서의 AI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디지털 인문 예술 전공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기술이 그 인류의 사회문화 변동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1940년대 원자폭탄이라던가 이어지는 PC, 인터넷, 휴대폰 등등 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회문화적 변혁이 지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AI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요. AI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사의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AI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구로서의 AI 측면에서 생산성의 향상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챗GPT 등을 열어놓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AI에게 그 자신의 하루의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이런 인격체로서의 AI의 어떤 역할도 이미 지금 현실에서 존재하고, 물론 이제 AI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의 어두움은 이제 헐루시네이션 등이 있어서 거짓 정보를 알려준다라던가 거짓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갖고서는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정보 편향적인 문제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인 어떤 사상이나 젠더 불평등 같은 문제에 대해서 AI도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답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가는 그 두려움은 이제 굉장히 크죠. 그런 면에서는 인류에게 사실 또 위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이제 양면 같은 건데 위기이자 기회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인류가 이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도약을 하는가에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약을 못하면 저희 이제 도태를 하게 되겠죠. 기술의 어떤 패권을 놓고 특히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굉장히 이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좀 더 우위에 있고요. AI 이전에 그 스마트폰 산업계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 아이폰으로 잘 알려진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 두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시장을 양분화하고 있거든요. 다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결국에 스마트폰의 플랫폼은 그냥 미국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은 전통적인 플랫폼의 강국이었고, AI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플랫폼의 어떤 강국의 면모를 계속 보이면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미국의 어떤 플랫폼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일종의 그 플랫폼 독립운동을 좀 국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딥스 같은 이제 그런 그 자국의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미국과 계속 힘겨운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패권에서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AI의 그 신뢰성이나 윤리성, 책임성 등을 다루는 이제 그 법안을 만들고 제정을 하는 것으로 그 AI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EU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로 그 AI 법안을 제정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AI가 만들어지는 기술적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좀 주도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이끌고 있다면은, 유럽은 정책과 제도, 응용이 어떻게 이제 되어야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도움이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몇 개의 지표를 보았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가별 AI 경쟁력을 보는 글로벌 AI 인덱스라던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AI 그 성숙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6위를 했었고요. 보스턴 컨설팅에서 내놓은 그 지표를 보면은 그 지표가 이제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그 1군은 AI 선도국이라고 불리고, 2군이 아마 안정적인
경쟁국으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2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보면 당연히 이제 높은 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아쉽게 저희가 생태계를 뭐 주도한다던가 뭐 플랫폼 구축을 뭐 리딩을 하고 있다라던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어떤 지표를 따르자면은 그 1군에는 못 들어가는 그런 점이 좀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EU에서 AI 윤리 등을 연구하고 뭐 그 법안을 그 제정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어떤 AI의 윤리성, 신뢰성, 뭐 책임성, 저희가 이제 책임 있는 뭐 AI 이런 연구에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좀 몇 걸음 뒤쳐져 있다. 저희가 흔히 LLM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하나쯤은 내놓아서 세계 그 시장에서 한번 경합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잘 알고 있는 뭐 GPT라던가 클로드라던가 구글의 뭐 제미나이처럼 획을 그을 정도의 어떤 그 모델들 아직 못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생성형 AI가 대세인 시대여서요. 전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이제 활용을 시급하게 도입을 하고 그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기관이나 뭐 학교, 산업계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이제 활용해서 각종 미디어를 만든다던가 또 뭐 코딩을 그 한다라던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도구로서의 이제 AI와 인격체로서의 AI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AI를 그 도구로 보고 활용을 하느냐 또는 같은 위치에 존중하는 인격체로서 보고 AI를 대하는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자세나 방향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도구로서의 AI를 생각한다면은 솔루션은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솔루션을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의 AI를 활용하는 건데 AI가 예를 들어 어떤 오류가 나면은 도구로서 이제 오류가 난다라고 생각하고 뭐 AI를 바꾼다던가 뭐 폐기 처분하거나 심지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인격체로서의 AI를 생각을 한다면은 완전히 이제 대하는 그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I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참조하고 하나의 솔루션을 같이 찾아가는 그 파트너, 동반자로서 AI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동료의 어떤 실수라던가, 우리 뭐 같이 일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 실수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동료를 대하는 자세로 AI를 대하게 되면은, 이 AI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분야가 앞으로는 상당히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AI 활용에서 많이 논의가 될 분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분야에서 이제 AI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될 것은 통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AI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우선 그 점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또는 인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통일에서 AI가 가지는 어떤 가치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와 실험,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활용 방안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당장은 그 생성형 AI가 대세인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통일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던가 뭐 통일에 관련된 노래를 역시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일반인이 작사 작곡을 해본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높여나가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에 이제 AI가 어떤 그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그 봐야 되는데 최대 구분적인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소위 말하는 X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MZ세대가 나왔고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알파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MZ를 이은 다음 세대, 알파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세대는 MZ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었다면 알파세대는 우리가 AI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었고 그리고 AI와 같은 이제 존재로 인해서 디지털 인격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 전 세대와는 한이하게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될 텐데 AI 원주민인 알파 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과업을
어쩌면은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물려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수가 될 것이 전 AI라고 보거든요. 또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도구로서의 AI와 인격체로서의 AI라고 하는 논쟁에서 저는 알파 세대는 인격체로서의 AI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막 고민해서 뭔가 규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가 통일이라고 하는 과업을 잘 받아서 AI와 함께 이 과업을 잘 풀어갈 수 있게 기반을 닦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거든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늘 해준 얘기가 지금 당장 너가 뭘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AI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AI가 들어왔을 때 어떤 뭐 긍정, 부정적 어떠한 측면으로든 AI가 결국 개입이 돼서 들어왔을 때 AI와 함께 어떻게 주체적으로 그 일을 계속 도모해 갈지 지금서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자세인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제 도구로서의 AI에서 인격체로서의 AI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AI를 보는 어떤 우리의 자세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하고요. 좀 뭐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실 그 사회에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분야 속에서 AI가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이 분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말 여러 분야, 뭐 법률, 의료, 뭐 교육 등등, 영상 뭐 등등 여러 분야에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지만은 AI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서 이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이 저희가 향후에 계속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